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.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 도구 준비가 전혀 필요가 없는 박수를 활용한 게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박수 게임을 아주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자주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. 이 박수 게임을 저와 한번 먼저 같이 해보실까요? 제가 박수로 어떤 노래를 치는지 여러분들 맞춰보세요. 자, 여러분, 제가 방금 박수로 노래 리듬을 쳐드렸는데 어떤 건지 맞추신 분 있으신가요?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. 박수로 쳐드렸던 이 곡은 곰새마리라는 동요였습니다. 이 박수 게임은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커뮤니케이션 주제의 교육에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팀 단위로 진행하는 게 가장 재미있습니다. 강사가 미리 노랫말이 적힌 종이, 각 조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종이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소요 시간은 대략 한 20분? 이 박수 게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매몰되어서 인식의 왜곡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지식의 저주는요, 특히 전문가 집단, 정보가 풍부한 집단일수록 이 지식의 저주에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지식의 저주는 1989년도경에 경제학자 세 분이 처음 언급한 개념입니다. 그 당시 1990년대에 한 대학원생이요, 이 지식의 저주를 정말 증명하고 싶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. 그룹 A에는요, 가요 한 곡을 들려주었습니다. 그리고 방금 들으신 그 노래를요, 그룹 B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바닥으로 리듬을 쳐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룹 B에게는 그룹 A가 치고 있는 손바닥 리듬을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지시를 한 거죠. 그룹 B분들이 맞췄을까요?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A분들에게 이 실험이 진행되기 전에 그룹 B 사람들이 많이 맞출까요? 라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맞추죠. 이렇게 쉬운 곡인데요.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노래인지 굉장히 헷갈려하고 맞추지 못했다라는 이 실험의 내용이 있습니다. 지식의 저주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도 알 것이다 라는 인지의 왜곡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? 제가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요.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간 적 있어요. 상담을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차트에다가 영어로 막 착착착착착 쓰시고 어려운 용어로 저에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환자인 제 입장에서는 아, 그분이 굉장히 전문적이시다라는 느낌보다는 뭐라고 하시는 거지?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?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.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에서요. 환자들이 꼽는 최고의 의사 그리고 최악의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요?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보세요. 첫 번째는 당연히 병을 잘 고치는 의사고요.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치료해주는 의사, 정성과 진심 어린 치료를 하는 의사, 친절하고 배려하는 의사였습니다. 최악의 의사는 무표정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의사, 진료와 상관없이 검사를 지나치게 권유하는 의사, 환자의 이야기를 안 듣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의사,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뭐였냐면요. 바로 전문 용어를 너무 사용하는 의사라고 합니다. 아마 이 지식의 저주의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진행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가 노랫말이 적힌 종이를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. 각 팀에게는요, 한 개씩 노랫말이 적힌 종이가 있고요. 이 종이는 조원들만 볼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주세요. 보시면은 쉬운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동요들이 나올 겁니다. 이건 제가 선택을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노래와 가요로 바꾸셔도 괜찮아요. 이렇게 나눠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노랫말을 손가락 리듬으로 치셔서 나머지 조원들이 이 노랫말을 맞추는 게 바로 이 박수 게임입니다. 노랫말을 맞춘 조, 이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한 조가 있다면 그 조에게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이 종이를 본 조원들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실제로 이 박수로 이 노랫말을 치면요.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박수를 활용한 이 강의 게임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의 교육 주제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박수를 활용한 게임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강의 자료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길 바랄게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버튼,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